아름답다 말하지 마라. 비바람 몰아치는 거칠은 세상, 빈손 쥐고 그대 찾아 맨발로 뛴다.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아, 손자병법, 손자병법.
하여튼지간에 돈이고 뭐고 있는 놈들이 더 한다니까. 아니 또 뭐가 났는데 그래? 누구 들어가는 재산이라도 들통났어?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 도둑놈들. 아 이제 이쪽 보세요 먼저. 어? 아이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산업 스파이를 침투, 기술 정보 디스켓을 빼내간. 자, 아이고. 하여간 심고 거름 주는 건 귀찮고 잘 키우는 열매는 탐나고. 에이. 그러게 말해요. 아 전화 안 받고 뭐래? 예. 예. 부장님, 제 이사님이 회의 소집하시라는데 지금. 이거 드디어 올 게 왔구만. 이게 뭔 내놓을 게 있어야 이거 회의 가는 것도 신바람이 나지? 그 좀 연구도 좀 하세요, 연구 좀. 회사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하, 아이고. 그 중간 간부하기도 참 힘듭니다. 자, 이거야 갑시다. 아, 예. 아, 회의 갔다 옵니다. 아, 검토해 보셨어요? 제 것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는? 우리 공장에서 먼저 생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수 있는 아주 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접촉을 하는 거지. 누구요? 최 이사님! 뭐
호떡이나 먹어. 그러니까 1계급 특진을 요구하든지 안 그러면 특별 보상금을 요구하든지 그것부터 빨리 결정을 하라 얘기야. 알았지? 특진, 보상금.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임원회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에? 대책을 강구해보라고 지시해놓은 게 벌써 언제입니까 이 부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게 아니 말로만 최선이 어쩌고 아니 또 이거 저 노력이 어쩌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사님이 그 이랬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우리 진산의 시장 점유율이 몇 번째인지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맞아요. 면목이 없습니다 이사님. 저희 상품 객실 책임이 큽니다 이사님. 아니 그 남들은 신소재다 신개발 품목이 돼서 속속들이 새로운 것이 나오는데 우리 진산은 이거 왜 이렇습니까? 게다가 요즘 소비자들 구매욕구나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이렇게 적당주의로 나가다가는요 우리 진산은 앞으로 문을 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사님 아 동토의 왕국인 북한에서도 문을 열고 우리 옷을 만들고 있는데 아 이게 대진산에서 문을 닫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안 그럼 별 수 있겠어요? 밖에서는 중국 같은 나라한테 이게 싼 값에 눌리죠. 또 국내에서는 신소재 아이디어 제품에 눌리죠. 아니 설당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이사님 2판 3판입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곧 우리 자재부에서 뭔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긴급명령 발효. 여러분 갑시다. 빨리 나와요. 뭐해. 어디? 아 참. 아니 아무리 급하셔도 그렇죠. 나중에 어쩌시려고 그래 대책도 없는 큰 소리를 치십니까 치시기를. 아니 그렇게 몰아치는데 그러면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까? 아이고 아니 신소재나 신제품 개발이라는 게 어디 하루 아침에 급나라 뚝딱 이렇게 되는 일입니까? 하, 참 글쎄 말입니다. 이게 참. 근데 부장님. 혹시 진짜 뭐 놀랄만한 걸 숨기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 이 사람들 정말 내가 그렇게 그냥 설레발을 치지 않았으면은 오밤중인들 그 회의가 끝나겠습니까? 에휴 뭐 회의가 끝났지만은 정말 큰일은 정말 이제부터입니다. 이거? 이거 사고는 내가 저질렀지만은 수습은 유과장하고 조과장이 하십시오. 예? 네? 내일 오전 중으로 각자 한 사람씩 대책 마련을 해오십시오. 뭔가 확실한 걸 보여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뭔가 보여주겠다는 사람 아무것도 못 보여주고 옷 벗고 말던데요? 참. 네, 상품 기획실입니다. 네? 누구요? 아, 네.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해 전화요. 어? 어디랍니까? 무슨 경찰... 예? 경찰? 네, 경찰병원에 근무하는 친구분이래요. 여보세요? 아니, 뭐, 뭐든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이장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냥 뭐 세월만 보내다가 부장자리 거졌다는 줄 아세요? 이게 발로 뛰십시오. 발로! 예? 아, 젊겠다. 시간 많겠다. 아, 그리고 세상 요즘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얼마든지 자기 능력이 있으면 승진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 이거 그냥 듣기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닙니다. 여포 씨! 유과장 자리 차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오자령 씨, 내 자리 밀고 들어와요. 아니 그런데 왜 가만히 앉아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겁니까? 야 여포, 뭐 내놓을 거 없냐? 반짝한 아이디어 없어? 에이구, 내 걱정 집어넣으시고 오선배 노후대책이나 세워두시오. 노후대책? 이 자인?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여지껏 준비해온 무슨 타개책이 있으면은 다들 내놓으십시오. 응? 아, 자, 저 대리부터. 네? 아, 전 아직 공개적으로 발표할 만한 게 못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있긴 있구만 그래. 아, 괜찮습니다. 아, 뭘 두려워합니까? 얘기하십시오. 괜찮아요. 아, 뭐, 정 그러시다면은 부장님하고 개별 면담을 하고 싶습니다. 개별 면담이요? 하, 그러고 보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모양이구만 그래. 응? 소비자 선호 경향이야 뻔한 거 아닙니까? 좀 비싸더라도 당연히 천연섬유죠. 아이 뭐 그 얘긴 더 할 것도 없고 이젠 마섬유하고 우울의 승부 걸 생각들을 해야지. 그게 뭐 바로 마와 우울의 그 복합 멜란지 아닙니까? 그래. 아이 근데 그 이상한 웃음은 뭐야 마청규 씨? 네? 아, 아닙니다. 아무것도. 자, 잘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신소재가 우리 회사에서 제일 먼저 개발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사님 말씀처럼 우리 상품 기획실이 필요 없어질지도 몰라. 아니, 매출 실적이 그 정도입니까? 그렇지만 그건 우리 연구소에서 할 일이지 저희 같은 디자이너들이 뭘 어쩌겠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아, 왜 못합니까? 필요는 발명을 낳는다. 아, 그런 말 몰라요? 정작 이용할 사람은 우리인데 아, 우리라고 개발될 때까지 앉아서 구경만 해서야 되겠냐고요. 아니 뭐 그렇다면 마 선배는 그 필요 때문에 직접 신소재 연구라도 했다는 겁니까? 어, 당연하지. 어? 그거 정말이야 마청규 씨? 그러니까 조대리 고등학교 후배라고요? 예. 아니 제 말이라면 그냥 죽습니까?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예, 틀림없이 심사숙고는 해볼 겁니다. 지금 국내에서 그 친구만큼 그 천연섬유 관계 그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겠습니까? 그 더 대우가 좋은 연구기관도 얼마든지 많을 텐데. 그 조건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중소기업에 눌러 있었던 거고요. 그런 그 조그만 회사 그 연구실에서 정말 아까운 친구예요. 아, 그 정도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말을 한번 넣어볼까요, 부장님? 저 대리, 오늘 당장 만나십시오. 아니,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안 나와도 좋으니까 그냥 스카우트 해보래요. 내 뒤책임은 이 이장소가 책임지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사님께서... 나 이리, 아, 최이사가 되겠습니까? 아, 회사를 살려보겠다는데. 왜요? 아 여선배, 저희 우리 조과장님한테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너 미쳤냐? 아 그게 아니고 이쪽 분야에선 전문가 아닙니까? 게다가 당장 우리한테 무슨 뾰족한 처리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여선배. 아, 네가 미리 벌써 봤다야겠지. 그렇지. 아니에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아니라니까. 정말이지 너. 아 그렇다니까요. 하도 눈치가 빠르신 분이니까 괜히 제가 겁이 나서 그러는 거지. 조하영 과장님 어떤 분이신데. 됐어. 넌 말이야. 나만 믿어. 괜히 전화벨 소리만 나도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아이 자식. 너까지 그러면 어떡하냐. 나도 사실 무서워 죽겠어. 괜히. 여보씨. 아니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죽겠습니까? 이 이장수 아 보기보다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옵시다. 아니 언제 오셨어요? 아니 뭐 나를 좀 보자고 했다면서요? 저 부장님 괜찮으시면 좀 조용한 곳으로 옮기시죠. 아 예. 예. 그래. 저, 부장님 저 요즘 마음고생이 심하시죠?
아, 뭐 나야 뭐. 네. 저희들이 평소 부장님을 잘 보살피지도 못하고 또 손발이 밀접하지 못한 관계로 이제서야 부장님. 아니, 그래. 이제서야 뭐란 말입니까, 마정기 씨? 예. 이제서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 그러니까 저 이 여보하고 마청길이하고는 우리 진삼이란 회사를 사랑하는 그 애사심과 또 부장님에 대한 충성심을 모아서 모아서 주경야독. 응? 주경야독? 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결과. 어, 결과. 최이사도 깜짝 놀랄만한 신소재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예. 저희가 완성했습니다. 마청길스. 네. 여보씨! 역시 내 생각이 맞았습니다. 네? 나는 여러분들을 언젠가는 큰일을 해낼 사람이라고 믿어마지 않았습니다. 에이... 아, 이거 정말입니다. 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목청을 높여서 이 쉰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꾸짖고 야단치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는 그런 큰 깊은 마음에서, 응?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 그렇게 안 된다니.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 전제 조건? 아니 어지껏 그 애사심이다, 충성심이다, 저 당신 애들 입으로 얘기해놓고서 뭐 그렇게 까다로워요? 아, 그만큼 물건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여보 선배하고 저하고 이 목숨을 걸고 손에 넣은 그거. 아, 까다로운 만큼 지혜갑스럽니다. 아, 그래요. 그럼 조건이 뭡니까? 네. 자, 그러니까 1계급 특지를 지켜주느냐 아니면 특별 보상금이냐. 예, 그거죠. 예. 간단합니다. 에이, 그거야. 아, 결과를 보고 얼마나 회사에 도움이 되느냐를 보고서 결정하는 거. 그 내용을 봐야 결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보상을 해주셔야죠. 에이가 먼저 그 내용을 봐야. 응? 보장 먼저 해주십시오. 아, 글쎄, 내용을 먼저 안... 아니, 지금 당신 애들 나하고 무슨 흥정하겠다는 거야? 관도 싫으면, 어? 아, 그까짓 게 정말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지만은 회사는 둘째고 사리 사용만 처리하는 당신 같은 사람 이 진산에서 필요 없다. 사람한테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어, 둘이 왼종일 붙어 다니면서 수근수근 그러고 보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에? 아니, 또 뭐야? 전화벨마다 깜짝깜짝 놀래죠. 하여간 이상해요. 둘이 때 아닌 큰 소리를 땅땅 치질 않나. 그거 듣고 보니까 이 사람들 꼭 사고 치기 전에 항상 하던 습관인데 그래? 응? 혹시 무슨 엉뚱한 일 저질러 놓은 거 아닐까요? 여보 씨는 어디 갔어요? 우리 방 마창기 씨까지 빼내가지고. 부장님하고 무슨 개별 면담인지 할 게 있다고 휴게실 갔어요. 그래, 이 친구가 아까... 어? 이봐, 여보! 아, 미안, 나 바빴어. 네. 여봐요, 심상찮잖아요.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어제 근무는 제대로 했습니까, 조 과장? 네, 어젠 시내 출장 다녀오느라고 사고 칠 시간도 없었어요, 마청기 씨는. 출장이요? 어디로? 아시원사 개발연구실이요. 개발연구실이요? 그래, 이게 정말 신소재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까? 아이, 기껏 보시고도 모르세요. 이제 나는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여보 씨, 마청기 씨,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요구 조건을 내가 틀림없이 최이사님께 거절하겠습니다. 아니, 이 이장수의 명예를 걸고 틀림없이 관철을 시키겠습니다. 수고했수다, 수고했어. 부르셨어요, 과장님? 어, 저 예정이 없이 미안한데. 네, 과장님. 지금 시내 출장 좀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아니, 어딜... 아시아원 살지? 전 명예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돈? 네. 전 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인사는 대기업이야. 지금 자네가 다니고 있는 조그만 공장보다는 훨씬 대우가 좋을 거야. 난 자네 같은 뛰어난 수재가 그 하찮은 공장에서 썩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우리 회사로 오면 자네가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전 직위는 아무래도 좋은데요. 목돈을 한번 주세요. 제가 집을 살 때 빚을 많이 얻었거든요. 그거 갚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돈이.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천연섬유에 대한 모든 기술 정보를 진산에 제공하겠습니다. 제공만 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신제품 개발까지 앞장서야 할 것. 조건만 맞는다면요, 뭐 얼마든지. 그럼 자네가 요구하는 목돈이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아직 안 들어오셨다는데. 그 최 이사 이 양반 이게 아직 회사가 비상인데 어딜 짤짤거리고 돌아다니게. 아, 이 장소에 이 비상조치 발효를 이게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이게. 에이. 부장님. 왜요, 유과장? 저 잠깐만 보실까요? 아, 유과장도 개별 면담입니까? 아, 좋습니다. 나 아주 개별 면담 좋아합니다. 이 개별 면담만 했다 하면은 뭔가 한 것씩 이게 터져 나온다 말씀이야. 아? 좋습니다. 자. 나 여보. 왜?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알게 돼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한텐 얘기해 줄 수 있잖아. 네, 아무리 오선배라고 해도 이번 일은 안 돼요. 함부로 발설했다간 기가 빠져. 그래. 나 나중에 보잖아. 난처한 일 생겨도 난 그때 넌 모른 척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너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말아. 안 됩니다. 아니 어차피 곧 알려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최 이사한테 보고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 전 부장님이 자꾸 이렇게 서두르시는 폼이 왠지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유과장보다 생각이 없을까 봐 이러는 거예요? 알았어,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전시입니다, 전시. 신제품 경쟁은 1분 1초를 다투는 전투와 같은 거예요. 죽느냐, 살아남느냐. 이런 생사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데 뭐라고 날 보고 좀 기다려달라고요? 해봐, 유과장. 아니 지금 좀 컸다고서 이 부장한테 명령하는 겁니까? 에? 아니 글쎄 그겠지. 아, 조 대리. 아 예. 아, 지금 들어오는 길입니다. 아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이리 좀 와보세요. 아 지금은 이 조 대리하고 개별 면담을 하는 시간입니다. 미안하지만 유 과장 좀 자리 좀 비켜주실까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오늘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나가주세요. 아. 오늘 변화가 안 돼요. 저 진산에서 왔다니까요. 아 참. 아 오늘 외부 사람은 아무도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사장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나요? 아 어젯밤 우리 회사에서 새로 개발한 아주 귀중한 기술 정보가 담긴 서류가 없어졌어요. 아휴 그게 도둑을 맞은 건지 아니면 내부 소행인지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내 목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중이요. 만일 도둑을 맞았다면 내 목은 이겁니다. 저 그럼 회사로 우선 좀 전화를 좀 해야겠는데. 전화요? 예. 그렇게 하시죠. 아 예. 그래. 그 정도면 됐으니까 곧장 들어와.
여보 씨? 나은아인데요. 이 부장님 계세요? 이렇게 드렸는데 뭐 그 얘기 납득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웬 비밀회담이 이렇게 많노? 응? 오늘 일하는 시간보다도 회담하고 작전 짜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 저 부장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사실에 가시는 겁니까? 아니 이 과장 왜 이렇게 놀랍니까? 아, 글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서두르시면은 하하 유 과장은 과장이고 이 부장은 부장입니다. 누가 부장한테 과장이 간단한 대출하다니까. 이번 일만 잘 되면은 나 이사 진급할지도 몰라요. 참. 아, 이 만일 불행하게도 우리의 추측이 사실이라면은 이 수습하기에는 이미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부장님이 다 좋으신데 너무 단순하셔서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아, 이거 대대적인 망신이라도 좀 막으려면은 이 여포 씨하고 마창기 씨 유 과장님이 한번 부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침 이 부장님 안 계실 때. 그래요? 아니 조 대리한테 그런 후배가 있었답니까? 아 뭐 지금 와서 말씀입니다만은 이 그 사람을 그 접촉하기 시작한 거는 이거 꽤 오래전부터입니다. 아 그러시겠죠. 이게 예, 벌써 이 더 한 다섯 번 아니 한 열 번 정도 접촉 끝에 드디어 오늘 성공했습니다. 저 그럼 아, 확답을 했답니까? 우리 저 진사를 오기로. 그 뭐 확답한 거나 진배 없습니다. 그 뭐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아 저 네. 마침 저 대전 공장장님이 지금 사무실에 와 계십니다. 저희 조대리 후배 스컷 문제는 그럼 성사된 걸로 생각을 하고 저 공장장님께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신수제 개발 문제는 한시름 놓고 생겼습니다. 애썼습니다 이 부장. 캠퍼스 엔지니어 한 사람 정도 스카우트한 건 이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그럼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거 순 엉터리들 아니야 이거? 아니 저 현장이 말입니다. 이 머리카락 하나 안 남겨 그냥 감쪽같이 해놨습니다. 이거 봐, 네. 이거 봐. 지금 자네들이 저지르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나쁜 짓인지 아직도 모르겠어? 그렇게 감이 안 오는 거야? 누가 그대로 다 쓴다니까 약간만 응용하면 됩니다. 아니, 예. 그러니까요 한 이틀만 우리 공장에서 그냥 대량으로 물건을 쫙 뽑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넌 순 날강도들 같은 거. 아니 날강도. 그 회사하고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해봐. 어? 그동안 피땀 흘려서 이뤄놓은 걸 하룻밤새 도둑을 맞았다면 그 심정이 어떻겠어? 그거야 뭐 그렇지만 아니 그렇지만 이건 나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당장 오늘 밤에 제자리 다 갖다 놔. 예? 아니 오늘 또 담을 넘으라고요? 시끄러. 잔소리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오늘 조용히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알았어? 이 이사님한테 보고도 안 됐을 텐데.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사람들이 말이야. 안전. 아 그냥 당연히 그의 상하는 보상을 해야죠. 아 예. 근데 이사님, 아 이제 이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지만은. 정말 헌신적으로 참 그 사람들의 뒷바지를 해온 이 부장한테도 좀 뭔가 좀 이제야 이상했으니까. 유 과장님께서 회의실에서 기다리신답니다. 급한 일이시라고. 당장 와서 갖다 주라고. 아니. 아니 뭐라고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어? 알겠어. 아니 어떻게 돼? 어제는 얘기한 게 뭡니까? 아니 어? 저 흥분하지 마십시오 부장. 응? 흥분하지 마. 아, 나 이거 참. 아니 이거 이 나까지 그 도둑놈에다가 장모래비가 됐으니 말이야. 어? 저기 젊다 보니까 애사심이 또 지나쳐서 그리고 거기다 욕심까지 부추기다 보니까 그게. 아 저 그보다는 더 큰 말 나기 전에 수습을 해야죠. 아, 수습은 어떻게 합니까? 벌써 사장님께 보고가 됐을 텐데. 윗분들은 아직 모르시잖아요. 나 이런 죽일 놈들, 나 이거... 아, 부장님, 제 생각대로 하십시오. 아, 또 지십니까? 아, 참, 부장님. 아, 네, 좋습니다. 지시하십시오. 그대로 수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예.
조대리 후배처럼 개인적으로 쓸모 있는 사람이 우리 공장에 온다면 저로서 아주 반갑죠. 자, 그럼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장장님 평소 노고를 생각해서 좀 무리가 되더라도 스카우트 하겠습니다. 주인사. 예. 미안하지만 포기하세요. 포기하라고요? 우리 진산이 창업 당시에 우리가 당했던 대기업의 횡포를 대기업인 우리가 또다시 되풀이하라고요? 쓸만하게 좀 키웠다 싶으면 탁책하고 탁책하고 긴 시간 연근 노력한 핏땀까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발상을 아예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때 사장님하고 저하고 울면서 마신 소주병으로 아마 대전공장 울타리를 두를 수도 있을 겁니다. 취소! 이거 전부 취소입니다. 아니 뭐가 말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취소란 말입니까? 좀 차근차근 말씀해 보세요. 아, 예. 저 신기술 개발 계획 이거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까 이거 벌써부터 써먹던 아주 낡고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부장이 하는 일을 왜 그 모양입니까? 내가 사장님께 보고 들었다면 내가 또 얼마나 망신스럽겠어요? 모두 반성해야 돼요. 손도 안 대고 코 풀려는 심보지 뭐예요? 어? 나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스러운 부하라고 철석같이 믿은 주백기는 아이고 참 잘되면 내 덕, 잘못되면 부하 탓. 조대리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술이나 마세요. 예? 아니 어떻게 입 딱 다물고 술을 마십니까? 영호 씨하고 만천기 씨 진짜 걱정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냐? 어제 담 넘어갈 때보다 훨씬 더 떨리는데요. 에휴, 애당초 이런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아니, 포상은커녕 회사에서 해고한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요. 조용히. 네, 가. 야, 가방. 가방. 아이고 웬 가방이야? 어? 어? 아이고 어젯밤에 잃어버린 우리 회사의 서류 뭉치들 아냐? 어? 아이 가만. 이거 웬 쪽지지? 어? 귀중한 서류인 줄 알고 훔쳤는데 나 같은 무식한 도둑놈에게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휴지 같은 거라 되돌려드립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는 녀석한테는 휴지 조각으로 보일 것이다. 아이, 어느 녀석이 근데, 어? 야, 잡히면 끝! 끝없는 도전 속에 승부를 걸고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 너를 품고 달려가는 외로운 길에 그대의 긴 그림자 눈에 어린다. 끝없는 도전 속에 피고 지는 청춘 속에 내일을 건다.